네, 은총이가 자기가 봤던 멀티 이펙터 중에 가장 예쁘다고 했던 네, 진짜 예뻐요. G300입니다. 자, 손바닥 하나보다 조금 짧은 정도의 사이즈의 페달이 올라가 있고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는 요 지금 질감 있잖아요. 이 세로 네.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메탈 질감. 네, 그리고 이 메탈 컬러웨이가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제 빛의 반사에 따라서 이제 완전 실버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어둠 쪽으로 가면서 맞아요. 그레이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 그리고 이제 조명 색깔별로 들어오면은 되게 사이버틱한 느낌도 주고요. 저기 보시면은 이 신스, 컴프, 와우, FX-A 이런 식으로 이 이펙터 체인을 직접 바로바로 켜고 끌수 있게 아주 네, 직관적으로 되게 구성이 좋아요.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컨트롤 1, 2, 3, 4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연동시켜서 컨트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뱅크 그리고 프리셋 선택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 각종 노브들, 그리고 아래면은 이렇게 완전 메탈, 그리고 잘 윗면은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패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무 패킹. 옆면 이런 느낌. 자, 뒷면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단자들이 있네요. 옥스인, 그리고 뭐 익스프레션 페달 2번을 장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기타와 라인인 변경하실 수 있고요. 샌드리턴, 그리고 아웃풋, 그리고 폰잭, 여기에 XLR 아웃풋도 여기 있고요. 미디 인아웃, 그리고 USB 전원, 그리고 여기에 어댑터 파워가 있습니다. 보면은 막 그런 막 디지털 인아웃 같은 게 많지는 않아요. 뭐 SPDIF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광케이블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날로그 형태의 여러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쁘다. 예쁘다. 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총 씨, 이거 보셨어요? 처음 보시죠? 저는 실물은 처음 봤습니다. 네, G300입니다. 저희가 요런 이제 멀티 팩터들을 가지고 레코딩하는 컨텐츠들을 꽤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 제일 많이 한건 캠퍼, 단연 그렇죠. 캠퍼. 캠퍼는 우리가 막 장르별로 했잖아요. 그 이제 동산 메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뭐그락할때그 엔터 샌드백 시작해서 네, 뭐 약간 발라드도 하고 맞아요. 뭐 댄스도 하고 엔간한 거다 했죠. 네. 장르별로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 근데 요 이제 G300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여기 있는 톤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전 레코딩 쌓아가지고 트랙을 하나 만드는 걸 오늘 이제 해볼 건데, 이거 예전에 또이 기본 리뷰를 누구랑 했냐면은 기타리스트 박창곤님과 함께, 전설이시죠? 네, 전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테크니션 중에 한 명이신 네, 뭐 박창곤님과 함께 G300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앰프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맞아요. 들었었고, 하나하나의 톤을 모니터하고 그리고 조작법을 살피는 기탑류의 기본적인 이제 그 리뷰를 했었고요. 오늘은 저희는 이제 렉탑에서 할수 있는 다이렉트 사운드, 그리고 쌓아가기. 네, 쌓아가기 네. 해서 한 트랙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타로만 이렇게 구성된 좀 화려한 트랙을 만들어 보기, 이거를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뭐 렉탑에서 렉탑이 생기면서 좀 저는 이게 약간 의미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멀티팩터를 이제 구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많은 용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나는 페달보드가 없어서 하나로 끝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형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작곡가이면서 기타리스트였다. 기타리스트 출신이 작곡가. 근데 이제 네. 내가 녹음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주느냐는 사실은 그냥 귀로 들어보고 앰프 뭐 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네. 이게 직접 받아봐야 알 요거를 수 있는 그죠. 거라서. 트랙 메이킹을 한걸 들어보는 게 여러분들 선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일단 저희가 카드를 달아 드릴 테니까 기본 리뷰와 사운드 체크는 거기서 박창근님과 함께 보시고요. 했던 네, 그쪽에서 보시고요. 오늘 저희는 버즈비 사이트에서 한번 개괄만 쭉 훑은 다음에 바로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무어 오디오의 멀티 이펙터 GE300. 네, 가격은 84만 9천 원이고요. 가격 100, 착하죠. 네, 가격 착해요. 100만 원대 아래에 있는 그 멀티 이펙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최종 아웃풋용으로 써도 되나 싶은 약간 그런 의심이 가죠. 약간 의구심이 들수 있는 가격대인데, 그때 저희가 검증했던 건 G300은 충분하다. 네, 요거는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8개의 앰프 모델링과 43개의 캐비넷, 그리고 164가지 이펙트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차세대 플러의 플래그십 멀티 이펙트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기 재미있는 게 앰프 모델링 신스 멀티 이펙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모델링을 하는 기능이, 톤 캡처랑 모델링 하는 기능이 되게 재밌어서, 톤 캡처 같은 경우에도 그 박창훈님과 함께 했던 그 리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 섹션에다가 깁슨 치고 B 섹션에다가 팬더를 치면은 팬더를 쳐서 깁슨 소리를 낼 수 있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되게 재미있는 그거 이제 어쿠스틱으로 캡처를 하면은 실제로 막 깁슨에서 어쿠스틱 소리 나고 막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볼게요. 자, 세 개의 DSP 프로세서가 있는 모델이고요. 108개의 차세대 논 리니어 앰플리파이어 모델. 네, 디지털 앰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 리니어라는 거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IR 스피커 43개 IR 스피커 캐비넷 모델이라는데 IR은 임펄스 리스폰스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트라이보이스 폴리포닉 신스 모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 폴리포닉 신스 단음 신스가 아니고 겹음 신스 이런 모듈이 탑재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톤 캡처 아까 말씀드렸던 AB 잡아가지고 기타에서 다른 소리 내기. 네. 그리고 164가지 하이 퀄리티 이펙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펙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세 개의 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크 시리즈죠? 샤크 시리즈. 신스 엔진 세 개의 음색을 가진 신디사이저 모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톤 캡처. 진짜 아날로그 같은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자, 5인치 풀컬러 디스플레이. 은총씨가 아까 이거 보자마자 우와 디스플레이 진짜 이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약간 좀 스티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스플레이. 그 G300이 지금 실제로 제가 보니까 진짜 이뻐요. 일단 외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던 그냥 멀티 이펙터 페달보드형 중에서는 디자인은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게 약간 좀 작아서 더 귀여운 그런 것도 있고 재질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쁘게 나왔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버즈비상에서 설명을 살펴봤고요. 뭐 그 논리니어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리니어 논리니어 이 얘기가 종종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선형 비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시간상의 이제 연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디지털 아날로그라는 얘기인데 이 그 개념을 리니어 론 리니어라고 표현을 하면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예전에 이제 테이프로 그거 녹음을 하던 시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 펀치 녹음하고 중간에 찍어서 그걸 바꿀 수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테이프를 쓴 다음에 다 쓸 때까지 그 테이프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한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쭉 써야 하는 거고 그걸 편집을 할 때는 여기를 도려내고 이거를 잘라갖고 다시 여기다 와가지고 테이핑을 하고 그거를 다시 이쪽에다 녹음을 뜨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한 번에 테이프를 다 쓴 다음에 또 그걸 실시간으로 이거 편집을 못하고 나중에 추후에 편집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걸 그걸 떠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선형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만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리니어 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실제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야 한다는 의미로 파괴 편집이라는 용어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갈 필요 없이 아무데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논 리니어 비선형 편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아날로그라고 하면은 확 와닿지 않는 실제로 장점과 단점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옛날 사람들은 리니어 논 리니어라는 말을 굉장히 익숙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베가스라든가 프리미어라든가 이런 게 논 리니어고 예전에 테이프로 하던 편집실에서 하던 편집이 리니어 편집, 선형 편집 이렇게 그 확고하게 알고 테이프 하니까 또 거예요. 에피소드가 네. 있는 게 이게 테이프이 펀칭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음악 듣다가 딱 하고 딱 해야 되는데 그쵸. 박자 이제 잠깐 하면 사실 그 앞에 녹음했던 게 지워지기 때문에 그쵸.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네.
옛날에는 이 펀칭을 잘하는 것도 엔지니어의 덕목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근데 펀칭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가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하고 난 다음에 하다가 바로 멈추고 한다기보다는 이걸 일단 한번 쭉 한번 끝까지 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펀칭을 그쵸.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리니어의 그런 불편한 속성은 계속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리니어에겐 여러분도 혹시나 이게 그 논리니어 이게 나왔을 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까 봐 그냥 곁들이는 썰로 추가를 한번 해봤고요. 네. 자, 저희는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쭉 톤들을 좀 모니터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톤을 골라서 한번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르로 할지도 네, 사운드 들어보면서 결정하도록 하죠. 네, 그러면 프리셋 한번 들어볼게요. 네, 프리셋 쭉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돌려드릴게요. 네, 돌려주시고요. 네. 저는 그냥 기계처럼 쳐보겠습니다. 기계처럼 김은총 매크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A, 18, US 디럭스 클린톤입니다. 네. 오! 기본 클린톤 자체가 괜찮아요. 네. 자, UK 박스. 좋네요. 네, 파워 스택. 네, 이번엔 D, 브리티시 칼벨. 오, 이거는 뭐? 네, 이런 좋은 클린톤들이 많이 있어요. 펑키 리듬. 귀엽습니다. 네, 크런치한 톤. 그렇죠. 네, 블랙페이스. 팬더 말하는 거죠. 그렇죠. 텍사스 블루스. 튜브 캐. 오, 이거 좋네요. 좋습니다. 에이스 C 30. 밀키웨이. 이게 여기에 이제 이 신스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신스 끄면은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이런 건데. 근데 신스를 켜면 네, 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래요. 사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고 좋다. 네. 시니언 피리어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 이펙터가 들어간 프리셋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약간 영화 음악 같은 데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 음악으로 써먹기 좋죠. 코러스 클린. 그렇죠. 하이그. 이거 개인 좋네요. 네. 리드요. 리드니까. 솔로. 어쿠스틱. 어쿠스틱. 귀엽죠. 발라드 클린. 그렇죠. 뭐 이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뭐 괜찮네요. 네, 조금만 각각의 그 에이드를 좀만 한번 활용을 스토리? 해볼게요. 이런 재밌는 톤들. 이거는 완전 네시벨 사운드네요. 옛날 마이클 런도. 이거 제가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 이런 A 톤들 클린 톤들이 좋은 게 많아요. 재밌는 거 제가 기억나는 거 26단에 재밌는 게 많이 있었는데 네. 자, 26A 어쿠스틱. 아, 네. 아까 어쿠스틱보다 날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거 어나더 데이에서 그런 느낌. 네. 드림 시어터의 그 피에조 픽업으로 내는. 네. 그다음에 이런 톤이 있어요. 발라드 클린. 자, 제일 마지막 단으로 가볼게요. 정말 많죠. 지금 MFT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이제 36에서부터 MFT가 나오거든요. 35단만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35단입니다. 네, 리프 더블러. 폴로잉 노트. 네, 딜레이 톤. 퓨전.
아이고 이거 우와 진짜 무슨 영화음악하고 그런 영상음악할 때 되게 좋은 톤들이 진짜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트랙 가겠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운드들을 들어봤고요. 은총 씨 지금 들으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구상이 맞춰지셨나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트래킹을 해서 이게 그냥 그 한 톤씩 듣는 거하고 또 다 쌓아놓고 듣는 거하고 이게 상당히 느낌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저 제3세계 음악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적극적으로 FX 톤을 활용한 그런 트래킹을 하면은 GE300의 매력을 좀 더 물씬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네, 이제 스태킹을 하는 시간으로 네, 실전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원성 미션은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